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그동안 참 말도 많았고 시장도 힘들게 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드디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장 이후에 또 우리 시장이 변화가 나올지 또 LG에너지솔루션 자체는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네, 뭐 이제 두 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결과를 네. 살펴보기까지는 저희가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직관적인 질문은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디까지 우리가 슈팅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마 NG 엔소를 공부를 받으셨던 분들은 네. 아마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9시에 네. 핸드폰 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심지어 제가 다른 방송을 가도 아나운서님들이 물어봐요. 자기 공고 받았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이제 쏠려가 있는데 긍정적인 이유와 좀 부정적 이유 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물량이 적죠.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유통 가능 물량이 한 8.85%.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역시나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카카오뱅크가 22.6% 이런 거와 좀 카카오뱅크와 비교했을 때도 유통 물량이 확 작아요. 그래서 다른 IPO들과 비교해서도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비해서 또 수요가 많죠. 사실 LG 엔솔에 대한 기대치고 높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이런 지수 상장, 그러니까 지수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코스피 200 지수 당연히 이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제 MSCI 지수도 이제는 뭐 지수에 편입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뭐 패시브 펀드가 이제 2월에부터 LG 엔솔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뛸 것이고 이게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 1조에서 1천 5천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따상을 기록한다. 제 개인적 생각은 따상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만약에 따상을 기록한다 그러면 30만 원이니까 여기에 160%, 그래서 78만 원까지 오를 수는 있고요. 그러면 한 주당 한 48만 원의 수익 이게 나는데 문제는 따상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어제 뉴욕발 발작이 좀 일어났죠. 사실 2시까지 성명서가 나왔을 때는 네. 오히려 뛰었어요, 사실. 괜찮았어요. 네, FOMC에서 성명서 나왔을 때는 뭐 예상대로다. 네. 네, 예상을 했다고 해서 이제 오히려 주가가 뛴 부분이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이 있은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게로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제는 저는 뭐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만큼 사실 변동성이 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일반 부정적인 이유로 본다 그러면 일단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예, 대형주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사실 이게 과연 코스피 3위 정도, 한 2위 정도 오를 텐데 이게 과연 이렇게 사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좀 부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드렸던 투심이 약해요. 지금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어제 이제는 뉴욕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뭐 개인적 생각이지만은 이번 장중에 따는 갈 수는 있겠죠. 예, 장중에 따는 갈 수 있어도 종가 기준으로 뭐 따도 안 갈 것 같은 예, 생각이 들고 그냥 따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의 투심이나 체력이 너무 약하다 이쪽 네네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사실 증권사별로도 목표 주가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뭐 가장 높게 부른 증권사와 낮게 부른 증권사 사이에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한타 증권이 39만 원, 뭐 SK 증권이 한 44만 원, 그다음에 뭐 NH 투자 증권이 43만 원, 유진 투자 증권이 52만 원 정도, 한국 투자 증권이 60만 원 정도. 그래서 정말로 뭐 20만 원 정도의 네, 차이가 나네요. 뭐 회사들마다 증권회사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좀 더 이렇게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60만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비타 증가율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ATL 이걸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제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고객사를 좀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경쟁사죠. 이런 그 CAT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중국 회사들이 다 말 그대로 내국에서 쓰는 이제 배터리이다 보니까 사실 진정한 해외 글로벌 1위는 뭐 LG 엔솔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고객사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LG 엔솔이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43만 원으로 했는데 뭐 유통 비율이 작다는 거 이런 걸 좀 장점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경쟁사 CATL에 비교해서 뭐 시총이라든지 영업이익 지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최저 한 39만 원으로 봤습니다. 뭐 역시나 뭐 비교해서 CATL과 아니면은 삼성 SDI와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EV 에비타라고 얘기하는 이 지수와 비교를 해서 사실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1만 원 정도가 이제 기준선으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주가가 51만 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경쟁 회사인 CATL보다 시총에서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 이런 증권 보고서가 많이 나와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아니 51만 원 선을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아니면은 매도 수급을 좀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딱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증권사가 CATL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지금 딱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사실 뭐 단기적으로야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가장 크겠지만 결국은 또 LG 엔솔도 실적으로 평가받고 어떤 네. 기업인지 어떤 영업을 하는지에 또 평가를 해와야 되는 그런 순간이 또 오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만 보고 논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LG 엔솔은 장기적으로 봐도 뭐 당연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글로벌 쪽에서도 우리가 금방 CATL로 불렀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이게 닝더스다 이게 저 입에 다 달라붙거든요. 네. 사실 이제는 그 회사 이름이 이제 닝더스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CATL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렇죠. 아무튼 CATL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인기가 있었던 게 낮은 인건비, 원자재 조달 이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인기가 좀 있는 거지. 사실 글로벌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역시나 그 고객사 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특히 미국 시장이 지금 약간 중국 시장보다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시장이 좀 낮아서 사실 그런 거지.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전기차가 더 활성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된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LG 엔솔이 최대 수혜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역시나 LG 엔솔에 대한 매각 그러니까 매력적인 부분이 더 부각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GM과의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 공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를 증설하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3공장 같은 경우에는 24년 하반기 준공하고요. 25년도 1단계 양산에 들어가는데 50기가와트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회 충전 시 500km 이상을 주유할 수 있는 전기차 70만 대를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지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상장하는 이유 다 아시겠지만 네. 미국 공장 투자하려고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뭐 수급적인 측면도 체크해봤고 펀더멘탈도 체크해봤는데 그럼 이제 언제 파는 게 가장 좋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저 이런 말 하기 싫어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네.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사실 이게 언제 파는 게 좋을까? 이거는 뭐 수급에 따라서 또 시장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콕 집어서 말하기는 맞아요. 어려운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냥 뭐 말 그대로 그 투자자들의 심리라든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본다 그러면 아까 유한타 증권에서 나왔던 51만 원 선이 아마 오늘 시장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제 NG 엔솔에 갔을 때 물론 뭐 장중 최고가 찍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는 계속 상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뭐 LG 엔솔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정말 복잡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LG 엔솔 상장과 더불어서 2차전
전지, 뭐 배터리 모두 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이 또 소재에 진출하고 있는데 저희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초대형 공모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그동안 많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자, 그 열기를 반응하듯 새롭게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어엿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은 만큼 이런 관련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자,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어소프트입니다. 온라인 새벽 배송 플랫폼인 오아시스 마켓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지어소프트가 250억 원을 투자해서 종속회사인 지어솔루션을 100% 취득합니다. 이 지어솔루션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4일에 신규로 설립한 법인인데요. 지어솔루션은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서 2차 전지 전용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대구와 김천 중 부지 한 곳을 선정해서 공장을 건설하는데요. 시제품 출시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2차 전지 니켈 도금 강판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의 포장재로 쓰이는데요. 자, 이렇게 2차 전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지어솔루션은 앞으로 자회사인 오아시스 마켓의 기업 공개 이후에도 주주 이탈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린케미칼입니다. 그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계열도상 가장 마지막 단계인 산화에틸렌을 주 원료로 사용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능성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기능인데요.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전핵 소재인 에틸렌 카보네이트와 디메틸 카보네이트를 기반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C와 DMC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전해액에 투입되는 소재인데요. 양극과 음극 간의 리튬이온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리튬염을 용해해서 리튬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원가에서 30%를 차지하는 고부가 가치 소재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 산화에틸렌을 기반으로 이 두 가지 소재를 제조하는 회사는 그린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단 두 곳뿐입니다. 현재 소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지난 15년간 안정적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경쟁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IS 동서입니다. 회사는 북미권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배터리 재활용 회사 리시온의 지분 5%를 확보하면서 세계 시장 진출에 한 발을 디뎠습니다. 캐나다에 소재한 리시온은 대표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높은 회수율로 원료를 추출해서 순도 높게 재생시키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폐배터리 회수와 파쇄, 재활용까지 연결된 IS 동서만의 밸류체인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IS 동서는 이미 인선 모터스에서 회수한 폐 배터리를 통해서 TMC가 확보한 2차 전지 소재 업체와 배터리 셀 제조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구축하는 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연간 폐 배터리를 7,500톤이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폐 배터리 시장도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만큼 IS 동서의 성과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새롭게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면모를 만나보셨습니다. 네, 소재부터 폐 배터리까지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면요. 네. LG화학 이야기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어제 또 근데 뭐 무디스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는 또 한 3%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정확히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 LG화학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렇죠. 네. 네. 말은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할 정도로 힘이 들죠. 네, 폭락이 네. 사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정적으로 뭐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그래도 어제 이제는 무디스에서 이제 LG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가 나왔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BAA1 적절한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등급 전망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포지티브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평사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등급 전망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괜찮을 거야라고 보면 이제 포지티브라고 해서 긍정적 이슈를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스테이블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또 네거티브 부정적이야 앞으로 이제는 신용등급을 낮출 거야.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좀 냅니다. 근데 어제 이제 무디스에서 이제는 포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신용등급 앞으로 긍정적이야로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무디스에서 어떻게 왜 긍정적으로 봤냐면 일단은 주식 지분은 좀 줄었습니다. 이번에 한 87% 정도,
1% 정도 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준 만큼 그러면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지분 팔았으니까. 그럼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부채 탕감을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이제 부채를 좀 세이브 할 것이다라고 사실 무제스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그 자본금 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과거를 좀 가셔야 돼요. 이게 네. 이슈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무지수가 2020년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2020년도 2월 10일에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신용 평가를. 그러니까 A3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BAA1으로 이제는 하향 조정하면서 그때 이제 부정적으로 갔거든요. 신용 등급을. 그러니까 왜 그때 이 이유가 왜 그때 나왔냐면은 말 그대로 금방 나왔던 부채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쪽으로 너무 많이 이제는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부채가 좀 심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 비율을 봤을 때 이제 부채가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무디스가 이제 하향을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 그대로 이제 약간 포지티브로 긍정적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점에서 아무래도 LG화학이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나 뭐 LG화학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수급의 블랙홀이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네. 참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제 또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대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또 해소가 되는 걸까라는 걱정도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수요 예측은 실패했고요. 사실 기관 투자자를 봤을 때 좀 실패를 한 부분 있었고 일단은 뭐 스케줄만 말씀드리면 일단 1주당 공모 희망가를 한 57,900원에서 75,700원을 냈는데 이제 상단은 이제는 물건을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하단에서 정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측이 어제까지였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모주 청약이 2월 한 3일에서 4일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열리게 되고요. 상장 예정일은 2월 15일 이제 코스피에 이제는 입성하게 되는데 사실 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뭐 건설주잖아요. 이제는 하단으로 공모가 하단으로 정해줘도 일단 시가총액을 본다 그러면 현대건설을 능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워낙 그 IPO 시장에서 건설주는요 이렇게 약간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을 못 받을 또 굉장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증시 상황도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한 지금 장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투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투하시면은 진짜 큰일 날 장터거든요. 지금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뭐 부정적인 이슈만 있느냐? 긍정적인 이슈도 있겠죠. 역시나 현대차그룹 계열사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물량이 꾸준히 있어요. 지금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삼성 등에 짓고 있는 이곳을 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 이슈와 긍정적 이슈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뭐 엔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 다 함께 전해드렸고요. LG화학과 현대 엔지니어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